속보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 따르면 8월 17일 오전에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7호 태풍 안필이 발생하여 북상해서 한국으로 오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호 태풍 안필은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그대로 북상해서 대한해협까지 진출할 것이 예측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엑스워크TV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에 5호 태풍 마리아, 6호 태풍 손띤, 7호 태풍 안필 관련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산시성 지단현에서 8월 8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8월 9일 금요일 오전 5시까지 대폭우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은 124.8mm, 최대 강우량은 179.1mm, 그리고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68.5mm로 이는 동기간 역사적 최고치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 지단현의 일부 구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하고 심각한 도심 내 홍수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된 수백 대의 차량과 거리의 일부 상점들이 손상을 입었으며 통신과 유니콤 네트워크 통신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큐슈 슈가나다 해역에서는 8월 8일 목요일 오후 4시 43분에 규모 7.1, 전원의 깊이는 30km, 최대 진도 6 약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강진을 통해서 이 대형 쇼핑몰이 크게 흔들리고 사람들은 강진 발생 이후에 바닥에 가깝게 자세를 낮추고서 진동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며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임에도 불구하고 16명 부상, 가옥 두 채 붕괴 등 상대적으로 피해는 작았습니다. 피해는 작았지만 지진이 발생한 미야기자키현은 이른바 난카이 해곡 일대로 거대 지진 발생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곳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사상 처음으로 난카이 거대 지진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혼슈 중서부 열차 운행을 JR 도카이는 앞으로 일주일간 일부 구간에서 고속 열차인 신간센 운행 속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미국 해양대기청 GFS에 따르면 5호 태풍 마리아는 일본 혼슈 북부 미야기현의 도호쿠 최대 도시인 센다이에 8월 12일 월요일에 상륙하여 관통하여 지나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6호 태풍 손띠는 8월 14일 저녁에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발생해서 북상하여 8월 16일 금요일부터 일본 도호쿠 인근 해상에서 동편향해서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8월 17일 오전에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서 7호 태풍 안필이 발생해서 북상하여 한국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7호 태풍 안필은 그대로 북상해서 대한해협까지 진출할 것이 예측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계속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의 예측입니다. 유럽 역시 5호 태풍 마리아는 8월 12일 일본 센다이에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으며 8월 15일 목요일 오전에 6호 태풍 손띠이 발생해서 일본 도호쿠 지역을 스치듯이 지나가며 태평양 먼 바다로 사라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